요번에 국회 개원식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이 참석을 안 했어요. 대통령인데 참석을 안 했다. 그래도 돼? 모르겠어요. 법으로 어떻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참석을 안 했는데 왜 참석을 안 했는지 속마음, 윤석열 대통령님의 속마음이 또 어떤 마음으로 참석을 안 했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. 대부분 다 오지 않나? 국회 개원식들은? 당연한 거 아니야? 네.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있을 때 한나 그때 한나라당이었나 국민의힘이었나 뭐 막 거기서 뭐라고 뭐 욕 같은 비웃음을 하고 뭐 해도 꿋꿋하게 대통령이 자기 할 말을 하고 그러고 내려가고 그랬는데 국회라는 건 뭐야?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들을 대변해서 대표로 가 있는 거잖아.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대통령이 나가서 새로운 국회가 열렸으니까 어떻게 해보자, 뭐 잘해보자,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. 근데 그 자리를 안 갔다? 간단한 거잖아. 집권 여당이 소수당이 됐고 야당이 여소야대가 됐으니까 나가서 자기 말하는데 많은 욕 먹을 것 같으니까 안 나간 거 아닌가? 첫 번째로 그건 것 같아. 나는 그 대통령님도 문제지만 그 밑에 보좌진들이 더 문제라고 봐. 왜요? 욕을 먹어도 욕을 먹건 어쩌건 도리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.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. 그걸 안 하니까 더 욕을 먹는 거고 더 못하는 거잖아. 욕을 먹을 망정 아니면 뭐 많은 질문 안 좋은 얘기를 듣든 어쩌든 국회 개원이 새롭게 열리는데 대통령이 거기를 안 갔다? 그 사람 우리나라 대통령 아닌 게지. 아니니까 그 자리에 안 간 거잖아.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그 수백 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는 건 국회 자체를 무시한다는 거잖아. 무시는 국민들 개무시한다는 거잖아. 그런 나라님이 어딨어. 그 보좌진들도 문제야. 그 나라님이 고집 피고 안 나간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가서 기본적으로 나라님으로서 행신이나 기본 도리를 하라고 내보내줬어야 됐잖아. 설득을 하고. 그러니까 나라님이 잘못되니까 그 밑에 보좌진들 똑같은 거야. 눈치나 살피고 있고. 뭐 그날 김건희 여사님 뭐 생일 파티 했다고. 아 영부인 그 공처가인 걸 확실히 자랑하네. 국회는 안 가도 마누라 생일 잔치 한다. 그럴 수밖에.